날이 풀리면서 본격적인 등산철이 시작됐습니다. 일부 몰상식한 등산객들로 멸종 위기종들의 터전인 국립공원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깜깜한 밤, 머리에 랜턴을 착용한 30여 명의 등산객들이 산 중턱 부근에서 울타리를 넘어 도로로 내려옵니다. 등산 동호회에서 백두대간을 종주하겠다며 야간 산행을 하다 단속반에 적발된 것입니다. 이번에는 정상 능선에서 가스 버너와 코펠을 이용해 라면을 끓이던 등산객들이 포착됩니다. 이거 불 끄시고요. 네? 불. 아, 끄일래요. 아, 불 끄세요. 그럼. 일부 등산객들은 등산로가 아닌 샛길로 하산하다 적발된 뒤 단속반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. 샛길을 다니면 안 되죠. 이해가 안 되네. 아니 다 재미있는 길 아닙니까? 야간 산행은 사고 위험이 높을 뿐더러 야행성 동물의 생활을 방해할 수 있고 국립공원의 통제구역은 담비와 삭 등 멸종 위기종들의 보금자리입니다. 이곳은 입산 통제구역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있어 야생동물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.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CCTV까지 설치해 불법 산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. 생태계가 잘 보호된 곳에 그렇게 무분별한 출입을 하게 되면은 서식지가 파괴됩니다. 과태료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. 지난해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등산로 이탈과 임산물 채취, 야영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등산객은 2,000명이 넘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